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잠옷을 입고 밤에 카메라를 켠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왜 켰냐 하면 오늘은 저의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나이트 루틴을 왜 찍냐면 제가 지금 진짜 더럽게 씻기 싫더라고요. 촬영을 빌미로 이렇게 한번 화장을 지워보려고요. 이렇게 꼭 유난히 씻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화장을 먼저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 잠옷은 뭐냐, 이거 제가 예전에 큰맘 먹고 샀던 되게 비싼 잠옷인데 이거는 사실 오프닝용 잠옷입니다. 평소에는 좀 다이소 잠옷이나 저렴하면서 좀 편한 야들야들한 그런 잠옷 많이 입는데 일단 이거 오프닝 예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이 잠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저는 일단 화장을 먼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키오의 나이트 루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속눈썹을 떼줘야 돼요. 이게 속눈썹이 좀 붙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아 당겨서 떼면 가끔 안 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눈꺼풀을 이렇게 약간 뒤집어 까서 안에 붙여준 심지를 떼주면 진짜 잘 떼집니다. 제가 예전에 쇼츠로 나이트 루틴 ASMR 그거 올렸었는데 그거 생각보다 되게 의외로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느낌의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좀 긴 영상으로 찍어봐도 좋겠다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속눈썹을 다 떼줬고 일단 요거 아이 리무버 쓸 건데요. 요거 아리얼, 요거 항상 올리브영 가면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길래 늘 거의 이걸로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랩의 화장솜. 요 순면 화장솜인데 이렇게 면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 이제 반으로 잘라서 쓰는데 이게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맨질맨질한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거의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자, 눈화장을 지워보자. 정말 세상 귀찮네요. 제가 요 근래에 진짜 바빴어요. 특히 10월달은 정말 피크로 영상도 정말 정말 많이 올렸고 와, 그래가지고 정신이 1도 없는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성취감 느껴지는 한 달이기도 한데 지금 진짜 거의 꾸역꾸역 제 정신이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랜만에 전해보는 저의 근황. 어? 입술가? 자, 그리고 요거는 식물라 제주 탄산수 클렌징 티슈. 저는 좀 가성비 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저렴하면서 양 많은 거 삽니다. 일단은 클렌징 티슈로. 대신 앞머리가 굉장히 딱딱해요. 생각해보면 제가 요새는 좀 되게 메이크업 영상, 꿀팁 영상 이런 거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느낌의 겟레디 같은 거는 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카메라 앞에서 뭔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생각보다 재밌네. 이렇게 화장을 지워주고 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홍조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긴 한데 아직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요거 이제 피부과에서 요새 뭔가 여기 이 홍조 없애는 그런 레이저를 맞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름 만족. 근데 아직 그게 10회를 끊었는데 그거를 다 못 채웠어요. 다 채우고 나면 뭔가 괜찮아질라나?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 쌩얼에서 여기 홍조 있는 게 은근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목까지 싹싹 지워주고 자, 이렇게 정말 개귀찮았던 메이크업 지우기를 성공을 해서 저는 일단 씻고 올게요. 자, 이렇게 씻고 왔습니다. 저희가 요새 계속 쓰고 있는 요거 클렌징 폼 and 요거. 요것도 아리얼 거다. 아리얼 애플 사이다 휘핑크림 클렌저. 요거 보면은 완전 귀엽게 원래 휘핑크림처럼 짜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썼어요, 요만큼. 근데 요게 진짜 그 사과 냄새가 엄청 좋아가지고 쓰는 동안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귀찮아요. 그러니까 퍼서 쓰는 게.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다음 클렌징 폼은 좀 짜서 쓰는 걸로 쓰려고 생각 중이긴 한데 하여튼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씻고 나오면은 일단 요거 토너 패드부터 얼굴에 붙여줘. 요거는 넘버즈인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와, 근데 저 사실 요새 피부 컨디션 진짜 너무 좋거든요. 살짝 이거 울긋불긋한 거 빼면 지금 인생 살면서 제일 좋은 피부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뭔 자랑질이야. 미친놈 아니야. 하여튼 토너 패드를 붙여줄 건데요.
요거 되게 이렇게 쑥떡같이 생긴 건데 완전 맨질맨질하거든요. 그리고 뒷면은 흰색인데 요게 보면은 이렇게 또렷하게 반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반 가르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갖다가 저 쑥떡 부분으로 닦을게요. 이걸로. 이게 시카라가지고 가끔 좀 뾰루지 올라올 때 있죠. 그럴 때도 쓰기 진짜 좋고 또 이게 재질은 되게 얇아요. 이제 팩하기 좀 귀찮은 날 토너 패드를 그냥 이렇게 얼굴에 팩처럼 올려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굴에 뭔가 열감을 좀 낮춰주고 싶을 때 이거를 반으로 잘 갈라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이제 평소 같으면은 씻고 나와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서 이제 바디로션을 발라줘요. 바디로션은 요거 더마비. 요거 그때 제가 예전에 쇼츠로 광고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귀여운 키링을 줘가지고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던 로션이에요. 근데 요거 되게 보습감이 진짜 톡톡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보습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가을 겨울에 바르기 좋은 그런 로션.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는 피지오길. 이렇게 딱 짰을 때 뭔가 그 제형이 살짝 약간 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가벼운 라이트한 그런 제형인데 좀 쓱쓱 빠르게 바르기 좀 좋고요. 이게 약간 진정시켜주는 그런 바디로션이었는지 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알아가지고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가끔 등드름 있잖아요. 등드름 너무 신경 쓸 때 그럴 때 좀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을 발라주는데요. 앰플은 요거 두 가지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요거는 아이소이 블레미쉬 세럼.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요거. 요거 약간 그 흔적 케어 해주는 그런 앰플이고요. 요거는 메디큐브 모공 세럼인데 이게 통이 제가 땅바닥에 떨궜더니 주둥이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공병에다가 옮겨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얼굴에 큰 모공이 좀 눈에 많이 띌 때 그럴 때 발라주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볼 여기 가운데랑 요 코 부분에 이제 모공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라주면 진짜 다음날에 진짜 뭔가 모공이 진짜 많이 쪼그매져 있고 쫀쫀해져 있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거. 요만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구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완전 강추. 근데 오늘 요거 아이소이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발라줄 건데 그 전에 요거 페이스 팩토리 이거 제트 필링기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냥 아쿠아 필링만 하려고 구매를 했던 건데 보니까 모이스처랑 리프팅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 좀 즐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그렇게 비싼 디바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봐야 10만원 안쪽이어가지고 부담감 많이 안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뷰티 디바이스인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아쿠아 필링 할 땐 진짜 만족스러웠고 아직 리프팅이나 모이스처는 뭔가 효과를 막 본 느낌은 아니지만 얼굴에 흡수가 좀 되게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요새 좀 틈틈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세럼을 짜서 엄청 약간 촉촉하게 그냥 듬뿍 올려서 발라줘요. 손으로도 적당히 펴서 발라준 다음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 필링기? 그리고서 이렇게 뚜껑 열면 이렇게 생겼는데 길게 눌러서 오늘은 모이스처를 해줄 거야. 이렇게 미세한 떨림이 느껴져요. 짜잔 이렇게 다 발라줬는데 와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앰플 같은 거 이제 손으로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툭툭 두드려줘도 뭔가 이렇게 끈덕이는 게 좀 남아있거든요. 전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나면 엄청 여기 이렇게 딱 쫀득쫀득하게 딱 흡수된 느낌. 엄청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흡수를 진짜 잘 시켜준다는 거. 뷰티 디바이스 사실 되게 비싼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기 좀 부담스러울 때. 저는 사실 그거 막 이제 막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매일매일 또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안 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써보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꾸준히 쓰게 된다면 하나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요거만으로도 좀 되게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써볼까 하실 때 요거 한번 사보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기능이 세 가지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앰플로 촉촉하게 흡수를 시켜줬으면 그래서 그런지 진짜 요새 피부가 진짜 피부 컨디션 진짜 너무 좋아졌어. 아주 만족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요새 가을이라 가지고 되게 건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요거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모이스처 크림 요거를 발라줄 겁니다. 엄청 촉촉해지고 뭔가 수분감을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같은 환절기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화장대에 이런 통이 있어요.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 요거는 바이오 힐보에서 그때 사은품으로 왔었던? 아닌가? 세트 상품이었나? 그런 괄사고요. 다 스텐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얼굴로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저는 사실 요거 뭔가 괄사로 얼굴을 더 붓기를 빼겠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이 시원한 걸로 얼굴 열감 내리는 그런 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뭔가 이렇게 절구 빻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살짝 이렇게 무게감이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얘도 약간 이런 스텐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얼굴 열감 내리는 요거를 써줄게요. 그래서 로션을 이걸로 발라줍니다. 진짜 시원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깨끗해 보인다. 제 지금 여기 뒤에가 되게 난리가 났어요 사실. 베개로 살짝 가려놨는데 요새 진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완전 약간 파워 J거든요. 정리가 안 되면 저는 사고가 살짝 이렇게 중단되는 느낌? 그런 상태가 너무 싫어요. 진짜 정리 안 된 느낌 진짜 못 참겠는데 요새 부득이하게 정리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너무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되게 저를 여름부터 열받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작업 컴퓨터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진짜 8월 말부터 한 초파리가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 얼굴에다 갖다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잡으려고 해도 제 몸짓이 너무 느려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 없고 그렇게 계속 그 박치기 하는 초파리를 여름 내내 버티다가 지금 10월 말인데 이제 와가지고 제가 초파리 퇴치제를 샀잖아요, 글쎄. 정말 미련해. 어느 정도 얼굴에 열감도 내려줬으니까 이거를 두드리면서 마무리. 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생각보다 구독자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좀 그런 게 사라졌거든요. 목표치 같은 게. 성취하고 싶은 목표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뭔가 과정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장하면 좋은 거고 슬럼프면 열심히 겪어내는 거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10만이 다 됐더라고요. 물론 이게 누군가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뭔가 좀 더디게 성장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진짜 만족스럽고 항상 좋게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지 항상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10만이 넘게 되면 제가 그때 또 축하하는 영상 Q&A 영상 같은 거 또 한번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잘 준비를 마쳐버렸어요. 기분이 무지 좋아요. 이제 저는 또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서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잘 자요.